아티스틱 장애는 18세 이전에 발병해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많지만 성인이 돼서까지 증상을 지니는 경우도 있습니다. 틱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.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스트레칭이나 호흡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운동이나 악기 연주처럼 몸을 쓰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반면 틱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요. 스마트폰 사용이나 게임은 과도한 긴장을 유발시켜 틱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되도록 멀리해야 합니다. 게다가 초콜릿, 설탕, 인공조미료, 카페인 등은 가장 흔하게 틱 증상을 유발하는 요소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무엇보다 영양 섭취를 고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뇌의 기능과 학습 능력, 집중력은 물론 틱장애 치료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. 먼저 호밀, 수수, 조, 현미, 귀리와 같은 정제되지 않은 곡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뇌신경 세포를 성장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견과류를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뇌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으로 등푸른 생선을 꼽을 수 있는데요. 뇌세포의 발육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DHA가 풍부하므로 틱 장애에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. 이처럼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통해 틱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새 학년이나 새 학기, 전학 등으로 환경이 바뀌게 되면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틱 장애 치료법을 통해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